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은 가시 뜰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도 제자의 눈, 미래 경제, 미래 재산이라는 제목으로 중직자 대회 메시지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높이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만민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의 삶의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중직자도 보니까 전체 대회 메시지가 전도제자의 식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삶에 필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오늘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잡을 텐데 우리 중직자들의 중요한 응답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제자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눈물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발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일들이 오거든요. 그때 전도제자의 눈,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그 길을 갈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내일 잠깐 나눌 전도제자의 능력,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화요일 날 김준용 목사님 말씀 나눴습니다. 전도제자의 눈물. 먼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눈물이 통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눈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세상 속에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흐름이 시대를 따라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창세기 3장으로부터 노아 시대, 창세기 11장 시대를 거쳐 아브라함 시대까지. 아브라함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애굽에 종되어지는 그거는 결국 복음을 놓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그게 바로 애굽의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회복시켰는데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죠. 우리가 부족하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결국 흐름은 복음을 놓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요한 그 중직자 대회의 키가 뭐냐? 복음화입니다.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걸 회복시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가진 이 중직자들이 가진 게 뭐, 그 가지고 바꿨던 게 뭐냐 하면 시스템을 바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영적 상태, 그걸 우리의 삶의 시스템으로 딱 가지는 게 그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렇기 때문에 눈도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였고, 복음으로 인생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중직자는 뭘 정확하게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 인생의 컨셉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나를 위해서 살고 물질 위해서 살고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복음 안에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간다. 그게 그 중직자가 가졌던 컨셉이었어요. 내 인생의 컨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살 수 있냐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컨셉인 거예요. 그걸 가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중직자가 가졌던 겁니다.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초대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딱 컨셉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중직자가 바꿨던 게 컨텐츠입니다. 다시 말하면 컨셉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의 내용이 컨텐츠가 그걸 이루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현장으로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도자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나의 삶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컨텐츠는 복음을 이루는 컨텐츠로 계속 가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욕하고 이게 아니라 내 전도자로 사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있고 그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컨셉을 채워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의 여정들을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은 정확한 자기 인생의 구원받은 자, 거기에서 나온 인생, 거기에 나온 오늘 삶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언약으로 딱 붙잡았던 게 뭐냐 하면 미래교회였습니다.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축복, 그 팀의 축복. 그래서 저희 교회도 왜 지역별로도 모임이 있고 전문별로도 모임이 있고 기간별로 모임을 다 가지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딱 보고 팀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전도회, 내가 있는 부서에 여러분들이 미래교회를 살리는 자로 주역으로 딱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냥 부서에 어렵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 거기에 나를 살린 자로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그게 컨텐츠입니다. 그게 결국은 채워져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부서복음화를 이루고 전도의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직자가 잡아야 되는 게 뭐냐? 복음화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딱 복음 안에서 각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 개념으로 딱 잡고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선택, 컨텐츠를 그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미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지만 교회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전도제자의 눈이에요. 그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 회복하는 응답이 뭐냐, 그게 미래 경제라는 것입니다. 미래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내 인생의 컨셉을 잡고 컨텐츠를 살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답을 오늘 여기서 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세울 겁니다.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복음화의 눈, 그러니까 미래 경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보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화의 흐름을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거는 생명운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단순히 그 내용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한 비밀들이 나와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약해 보이고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이 미래 경제를 책임졌던 게 초대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진짜 경제는 복음으로만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화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경제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회복시킨다기보다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 경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그게 씨를 뿌리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살리는 데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인생의 컨셉과 컨텐츠의 비밀들을 딱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눈을 가져야 될 것이냐. 살리는 눈을 가져야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겨자씨의 그 비유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려내는 그런 눈을 딱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심었는데 어떻게 심어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이 씨는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살려내는 비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도 구역 종강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정말로 왜 많은 권찬들을 지역마다 세우냐.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그게 미래 경제를 회복하는 키입니다. 결국은 살려내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살아나야 복음운동이 살아나는 거고 한 분 한 분 살아나야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밑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비유가 일곱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과 어디에 눈을 둘 거냐는 것입니다. 전도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춰 오직 복음만이 참 경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경제는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 경제는 없습니다. 경제 사실은 마약하는데 경제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복음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경제는 복음 경제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자에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초대교회는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경제가 복음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누룩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 생명운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작은 건데 모든 것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룩처럼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딱 잡으세요. 아, 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후대 살려내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 진주,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올인할 게 어딘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보화를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모든 경제도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이 들어가는 곳에 모든 게 회복되는 거죠.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론에서 중요한 살려내야 되는 비밀, 그걸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 경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오늘 나와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살리는 비밀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다시 말하면 이 복음화의 언약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게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걸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살린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 같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가능한 걸 주셨는데 그게 138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미션을 잡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가능한 생명 살리는 역사와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개인을 살리는 비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거는 모으는 경제였어요. 작지만 생명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이 모으는 경제, 그게 첫 번째 경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제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가 계속 어디까지 갔냐 하면 현장을 살리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유 있는 모임을 한 거죠. 근데 크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다섯 가지 응답을 계속 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뭐가 바뀌죠?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 나가면 죽이는 문화잖아요. 여러분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도 죽은 문화를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대의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그 문화를 초대교회는 살리는 문화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떤 경제를 주셨냐면 이제는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경제를 몰아가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컨텐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가는 삶으로 계속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몰아가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흑암 문화를 살리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거기에는 아예 빛의 경제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붙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앞으로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는 경제를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입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렘넌트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를 넘어서는 경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인생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미래 경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눈을 가져야 될 거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살린 눈을 가져라. 그러면 그 교회와 그 개인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으는 경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경제, 앞으로는 전 세계로 나가는 후대 경제까지 그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결론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4시 속에 들어가는 목회자는 강단 24시, 우리 중직자는 어디요? 오늘 교회를 살리는 현장 24시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셔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어떤 언약을 잡을 거냐? 미래 24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미래 경제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한 인턴십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그게 참된 소망의 이유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루 종일 하나님 메시지 듣고 궁핍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궁휼하게 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을 베푸신 거거든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성도를 쓰셨다니까요. 그 길을 가면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눈을 가진 성도의 삶을 쓰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강단에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올 한 해 주신 더 나은 성전의 축복 세 가지 이루는 교회의 축복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가는 현장마다 참된 중직자 제자들이 붙을 수 있도록 파송지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놓고 우리 중직자들이 삼제자의 축복으로 레멘트들이 삼서밋의 응답으로 모든 성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의 축복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는 지금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목사님 중남미 온라인 강의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내일 진행되는 지교회 집중훈련 그 다음에 주일날 진행된 RUTC 집중훈련과 헌신예배 놓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 알리듯이의 중요한 응답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더 뜻하지 않게 즐거 가운데 있는 성도를 놓고 교회 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